2022년 드라마 작품상을 받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한호열 상병을 연기한 구교환.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살인 구교환은 DP 시즌1 공개 당시 30대 후반이었지만 20대 군인을 이질감 없이 소화해낸 햇동안인데, 영화 반도, 모가디슈, 빌복슨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역할에 따라 제 나이로 보이거나 또는 어려 보이는 배우로서 유리한 페이스를 가졌다. DP에서 중사를 연기한 김성균이 80년생으로 43살, 상병 구교환이 82년생으로 41살, 대위 손석구가 생일이 지난 빠른 84년생으로 41살, 중령 현봉식이 84년생으로 39살을 믿기지 않겠지만 4명의 배우 중 막내였다. 아무튼 DP에서 능글맞은 캐릭터로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상을 받은 구교환이 북한판 DP인 영화 탈주에서 다시 한번 탈영병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휴전선 인근 북한의 최전방 군부대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중사 이재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탈북을 계획한다. 그러나 이재훈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부하 홍사빈이 먼저 탈북을 시도하고 그를 말리려던 이재훈까지 졸지에 탈주병으로 체포된다. 붙잡힌 탈주병을 조사하기 위해 부대로 왔던 보위부 소자 구교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재훈을 졸지에 탈주병을 체포한 영웅으로 위장시킨 채 높은 자리까지 내주며 자신의 실적을 쌓으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북한에 미련이 없었던 이재훈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탈북을 시도하고 구교환은 탈주병 이재훈을 쫓는다. 에이, 짱 드시게! 영화 탈주는 아저씨에서 형사를 연기했던 배우 출신 감독 이종필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2013년 이경규가 제작한 전국 노래자랑 감독으로 데뷔해서 영화 도리아가까지 2연타로 말아잡수셨지만 다행히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감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감독이 약해서 영화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연출만큼 중요한 각본가가 영화 공작과 드라마 수리남의 각본을 집필한 권성희 작가라는 점이 기대감을 안겨준다. 영화 탈주가 북한을 소재로 한 작품이니만큼 공작에서 쌓아둔 북한 관련 정보와 고증이 탈주에 그대로 묻어나올 가능성이 높고, 구교환 역시 영화 모가디슈에서 북한 대사를 보좌하는 역할로 무리 없이 북한 사투리를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연기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거라도 실패하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영화 탈주의 공식 예고편만 놓고 보면 이재훈의 북한 사투리에 이질감이 느껴져서 자칫 몰입감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지만, 연기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구교환과 이재훈 말고도 송중기와 함께 영화 화란에서 호흡을 맞췄던 홍사빈, 영화 길복순에서 욕 오지게 먹었던 이솜이 출연하며, 그리고 스위트홈으로 개떡상한 송강이 특별 출연하는데,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DMZ 지뢰와 고압선 철조망을 뚫고 탈북한 북한군 출신 유튜버 북시탈이 단역으로 출연한, 대부분 탈북자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통해 탈출하지만 목숨을 걸고 DMZ를 직접 통과해서 오는 탈북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북시탈의 경험담이 각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상되며, 덕분에 영화의 고증만큼은 지를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률 16%를 찍어버린 모범택시 시즌1과 21%로 신기록을 갱신한 모범택시 시즌2, 곧이어 수사반장 1958까지 10%를 넘겨버린 이재훈의 미친 상승세에 힘입어 7월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탈주의 개떡상을 기대해본다.